안녕하세요. 우선 우유방울 패턴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형태처럼 완성이 되어야 될 텐데요. 안내선을 꺼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엘립스틸로 8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이쪽 모양과 같이 변형을 할 텐데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고정점을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면서 이동된 고정점에 조절점을 그림과 같이 각각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8mm의 정원을 그립니다. 상단에 배치를 하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고정점을 선택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듭니다. 선택해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복사해 주시고요. 조절점에 오서리를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축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Align에 Vertical Align Center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면색을 맞춰주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는요, 같이 선택해서 조절점을 회전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세 개의 오브젝트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되어 복사가 될 텐데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로테이트 툴로 회전축을 지정해 줍니다. Alt를 클릭하고요. 72도를 입력하여 카피를 눌러줍니다. Ctrl D를 눌러서 그림과 같이 완성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택하고요. 패턴으로 정의를 해줄 텐데, 이 자체만 저장을 하게 되면 상하좌우에 간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Ctrl G로 그림을 묶어주시고요. 우유방울 오브젝트보다 큰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색상은 명과 테두리 None으로 없음을 지정하시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하고, 간격을 동일하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패턴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에 Make를 지정해서, 방울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상단에 None을 클릭해서 온라인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우유방울 패턴은 스와치 패널에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젖소 모양의 캐릭터를 만들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얼굴 모양을 그리고 면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을 지정해 줍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흰수를 그림과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굵기를
완성된 오브젝트처럼 표현하시려면요. 선택하신 후에 추가 브러쉬를 불러옵니다. 추가 브러쉬는요. 브러쉬 라이브러리스의 아티스틱 언더바 캘리그래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ptx.flat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러쉬 패널에 추가가 됩니다.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패스의 커브에 따라서 굵기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EPT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장을 해주고요. 나머지 무늬와 눈의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데를 펜툴로 그려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눈은요, 타원 형태를 이용해서 그려주고요. 복사를 한 후에 바운드 박스를 활용해서 눈처럼 아까 회전해서 이제 모양을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각형을 활용해서 컵받침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폴리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대화 상자에서 Radius 30 사이드는 8을 지정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과 같이 그려서 배치를 하고요. 편집합니다.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삭제하고요. 열린 두 개의 고정점은 주인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의 라운드 코너를 지정하겠습니다. 1mm를 입력해 주시고요. 모서리 부분이 둥그렇게 이펙트가 적용됐습니다. Extend Appearance는요, 조금 후에 적용하겠습니다. 미리 적용하게 되면, Offset Pass를 적용했을 때, 축소된 복사본에는 라운드 코너가 거의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지정해서 마이너스 4mm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중간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채우기 위해 블렌드의 메이크로 중간 오브젝트를 두 단계 만들어주겠습니다. 블렌드 옵션의 스텝은 2로 지정하시고요.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만들기 위해서 블렌드에 익스팬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를 해주면 네 개 오브젝트 모두 모서리 부분이 둥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쪽 오브젝트부터 순차적으로 선택해서 제시된 면과 선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안쪽 오브젝트는 점선, 대시드 라인을 체크해서 대시 3pt, 두께는 1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은 지정을 다 했고요. 자, 상단에 만들어 놓은 젖소 캐릭터를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C를 눌러서 복사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안쪽으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비율에 맞게 크기를 조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서 검정색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만
select same의 fill and stroke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면 컬러로 바꿔주시면 색상 바꾸기가 아주 쉽게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나 그룹 셀렉션 툴로 밖에서부터 세 번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Ctrl C, Ctrl 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 면 부분에 등록된 패턴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패턴의 무늬만 축소를 하겠습니다. 크기만 축소를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트랜스폼 오브젝트의 체크를 해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트랜스폼 패턴스에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유니폼 30%를 지정해서 무늬의 크기만 축소했습니다. 투명도는요, 70%로 적용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타입 툴을 클릭해서 제시된 문자의 속성에 맞게 low-fat milk라고 입력을 해서 받침 하단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컵받침 아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드랍섀도우를 클릭하고요. XY 옵셋과 블러를 1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유병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은 형태를 만들 텐데요. 우선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38, 78, 5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면 없음 테두리 색상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단에 38mm의 정원을 그려서 겹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오브젝트에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안내선의 중앙에 오도록 배열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lt를 누르면서 상단에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Alt 클릭하면 클릭 지점이 오브젝트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20, 10을 순서대로 입력하여 그립니다. 자, 그리고 Alt를 누르면서 중앙에서부터 둥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Ctrl Alt를 누르면서 선택된 오브젝트를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상단에 드래그한 오브젝트는요, 뚜껑 오브젝트를 만들 때 합쳐줄 겁니다. 자,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선택하고요. S-Finder에 Unite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뚜껑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23, 7, 0.5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상단에 둥근 사각형과 겹치도록 배치를 한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합쳐주겠습니다. 면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도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상단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은 흰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우유병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테두리는 3PT를 적용을 해줍니다. 면이 없고 테두리만 있는 상태에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하겠습니다. 테두리 색상은요, 제시된 색깔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해 줍니다. 그리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릴리즈 컴파운드 패스로 우유병 오브젝트를 두 개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분리된 안쪽 오브젝트는요, 구별되는 면 색상을 지정해 주십시오. 두 개 지정을 했고요. 우유병 하단 안쪽 오브젝트에 두 개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요. 위로 약간 이동해서 병의 두께감을 줍니다. 네. 자, 그리고 컵받침에 배치된 저속 캐릭터 오브젝트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여 배치를 하고요. Shift를 누르면서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해서 지금처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툴을 사용해서 문자를 입력하는데요. 컵받침에 입력되어 있는 Rough and Milk를 Ctrl C, Ctrl V로 복사하여 병의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 오가닉이라고 온라인 센터로 중앙 경렬을 지정한 후에 속성에 맞게 타입을 지정해서 그림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브러쉬 효과를 적용한 오브젝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 브러쉬는요, 아티스틱 언더바 초코 차콜 펜슬의 차콜 펜슬이 되겠습니다. 차콜 펜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와서 지정을 한 후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오가닉, 100% 오가닉 주변에 에어싸도록 오브젝트 형태를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두께는 1.5PT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배치를 했고요.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패턴으로 등록된 오브젝트 중에 사각형을 제외한 우유방울 형태를 선택합니다. Ctrl C,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서 Ctrl V 한 번 더 하시고요. 상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배치된 오브젝트는요, 색상을 바꿔주고요. 하단의 오브젝트는 Shift를 누르면서 모서리를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만 줄여서 이처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우유병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정돈을 해주시고요. 클리핑 마스크에 적용될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Make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해줬고요. 자, 이제 안쪽 병 모양 오브젝트의 색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면 안쪽 우유병 오브젝트는 투명한 오브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면 색상을요, 그라디언트를 편집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는
리니어로 0도 지정하시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 끝칼라는 동일한 색상을 중앙에 컬러 스톱은 추가해서 흰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클리핑 마스크된 오브젝트가 맨 나중에 생성되었으므로 앞쪽으로 나왔어요. 뚜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디자인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하시고요. 자, 이쪽으로 가 있는 오브젝트도 가져오기 위해서 정면 후에 병 모양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서 그룹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